11살 때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루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애들한테 시컷 놀림 받고 엄마 아빠 사랑 못 느끼고 학교 갔다 왔더니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그날 이때다 싶었어요. 오늘이다. 죽자. 해가지고 학교 갔다 와서 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문을 잠그고 자살하자 생각하면서 그날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자살 시도를 했냐면 여러분 제가 자살 시도한 얘기를 설명하면 제 머리 수준을 여러분이 파악하게 됩니다. 제가 그날 심각하게 죽음을 다짐하면서 제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어요. 침대에 누워가지고는 죽자. 그래놓고는 제 11살 때 죽자 그래놓고는 어떻게 했냐면 입술을 꼭 다물고 손가락으로 콧구멍 막았어요. 제 머리 수준이 그 수준이었어. 그러니까 숨 안 쉬면 죽는 거는 그때 알았기 때문에 숨을 안 쉬고 있어. 뭐 그때 뭐 칼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미쳐 그쪽으로 머리가 돌질 않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입술을 꼭 다물고 콧구멍을 막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진짜 죽겠더라고. 진짜 죽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막고 있으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야, 나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도 손가락을 놓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날 죽기로 진짜 나름대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좀 더 있는데 아 진짜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는. 아 이러다가 진짜 꼴깍하고 넘어갈 것 같지만 죽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손가락을 안 놨어요. 아 몇 초만 더 있으면 진짜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눈을 뜨고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환상처럼 어느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때 예수님 전혀 몰랐습니다. 누구의 얼굴이었을까요? 그렇죠.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얼굴이 사진처럼 확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할머니 얼굴을 보면서 이랬어요. 어? 할머니가 있지?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지. 살아서 한국 가서 할머니 또 만나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콧구멍을 났어. 숨을. 저는 그때 제 머리가 그 수준이었던 게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제 머리가 팍팍 돌아가가지고 뭐 칼로 뭐 어떻게 했으면 저는 진짜 심각하게 다쳤거나 아니면 진짜 죽었을지도 몰라. 근데 머리가 그 수준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학생들 있다면 위로받으세요. 어딘가 쓸모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근데 그때를 돌이켜 생각하면 할머니가 보였던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그때 할머니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였다면 저는 이랬을 거예요. 이 아저씨 또 누구야? 이랬을 거예요. 전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셔서 예수님을 떠오르지 않게 하시고 할머니를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자살 시도를 그렇게 했다가 그만뒀습니다. 11살 때. 그러다가 계속 학교 다녔죠. 10살 때부터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14살 때 좋은 기숙사 있는 사립학교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버지가 친구를 통하여 알게 됐어요. 그 사립학교에 들어가면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14살 때 엄마 아빠하고 4년 살고 14살 때 비행기를 타고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중학교 3학년 때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교 학생 중에 한국 사람은 나 혼자. 와, 중3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 늦동이었어요. 배우는 게 느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학교 아이들하고 배우는 게 느리니까 똑똑한 아이들하고도 어울리지도 못하고. 근데 또 하루는 어떤 애들이 술하고 담배를 피면서 심지어 대마초까지 갖고 왔어요. 대마초가 마약 종류 하나죠. 대마초를
갖고 오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야. Hey, this is good. 와가지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Try it. 해보라는 거야. 저는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거 한번 해보라. 켜봐라. 대마초 마약 한번 해보라. 이랬을 때 누가 떠올랐는지 알아요? 할머니가 떠오르는 거야. 할머니가 떠오르는 거야. 할머니가 내가 이거 하는 걸 아시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래서 애들한테 그래요. No. No thank you.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요. Oh, come on. Just one time. One time. 한 번만 해보라. 그러니까 안 한다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저를 또 왕따 시키는 거야. 안 한다 그러니까. 한 번은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술이 취해가지고 기숙사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감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고 맥주를 취할 때까지 마셔가지고 중학교 1학년짜리가 2층에 걷는데 이 녀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걷는 거야. 그러다가 2층에서 떨어졌어. 아래층으로. 근데 잔디밭에 떨어졌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몸이 이게 술이 취해가지고 유연해가지고 떨어지더니 아우치 그러더니 일어나. 아우치 그러더니 일어나고 쪽쪽 떨거나 걸어가 버려. 와, 잊지 못해. 이 제정신으로 그렇게 떨어졌으면 어딘가 삐든지 부러진다 했을 텐데 술 취해가지고 떨어지니까 그냥 아주 부드럽게 떨어져요. 애들이 옆에서 계속 유혹했습니다. 이거 한번 마셔봐라. 이거 한번 펴봐라. 심지어 어떤 아이는 하얀 밀가루 같은 거, 그거를 코케인이라고 부르죠. 밀가루 같은 마약을 쫙 유리판에 깔아가지고는 그거를 면도칼로 막 다져요. 막 곱게 다져. 그 다져놓고는 한 줄로 만들어. 쫙 한 줄로 만들어. 가지고 빨대를 요만큼 잘라요. 빨대를 하나 잘라가지고 코에 껴. 한 큐에 껴. 가지고 그 유리 빨가득 이렇게 긴 줄로 이렇게 가루를, 마약, 코케인 가루를 넣은 거를 이제 한쪽 콧구멍을 막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게 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많이 하는 애는 코가 헐어버려. 그 안이 막 헐어. 그러면서 그 가루가 되게 비싸거든. 그거 저한테 그런 거야. Try it. This is so good. 와가지고. 그 목록 해가지고 애가 Oh, this is so good, man. 그럼 난 안 한다는 거지. 한 번은 8명이 쭉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맥주병을 돌리는 거야. 맥주병하고 마리화나를 돌리는 거야. 마리화나. 마리화나. 그래가지고 이거 돌리는데 그냥 담배처럼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이거 돌릴 때 맥주 한 금 들이키고 한 애가 이거 그리고 숨을 안 쉬는 거야. 그리고 딴데로 돌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나씩 담다 또 한 애가 봐도 이러면서 돌려. 그래서 내가 거기 앉아 있었으니까 이제 제 손에 그럼 제가 이거 받아가지고 누구 얼굴이 또 떠오를까. 또 할머니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 도저히 못하겠어. 할머니 얼굴이 떠올라서 가지고 아 옆으로 걷네요. 그러면 얘가 받기 전에 Do it! Do it! 어떤 학생은 제가 이런 얘기 했을 때 아이 그럼 왜 거기 껴앉아 있었냐. 안 할 거면. 왜냐고요? 똑똑한 애들하고는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어울리지 못하고 얘네들하고라도 같이 뭔가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 하지 않으면서 거기 껴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누구하고 옆에라도 있고 싶으니까. 맨날 혼자 외톨이로 있는 게 외롭고 괴로우니까.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심리학 과목을 하나 들게 됐어요. 고3 때. 심리학, 일반 심리학 과목을 드는데 너무 제 마음에 이게 와닿았어요. 야, 사람 심리가 이렇게 복잡하구나. 왜 사람 마음이 이렇게 아플 수 있을까? 왜 내 마음에 이렇게 아픔이 있을까? 그래서 심리학에 관하여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일반 과목을 고3 때 마치면서 결정을 내렸어요. 나는 대학에 가면 심리학 전공을 해야겠다.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그때 컸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게 됐어요. 졸업을 해서 심리학 전공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1학년. 대학교를 제가 남가주 대학, 한국에서 시장에 보면은 USC라는 대학 티셔츠도 한국에서 파는 거 봤는데 남가주 대학에 갔어요. USC. 거기에는 제가 그때 들어갔을 때 학생 숫자가 2만 5천 명. 지금은 더 크죠. 제가 다녔을 때가 벌써 대학교 1학년 때가 79년도니까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죠. 79년대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갔으니까 그때 2만 5천 명이면 지금은 학생 수 더 많죠. 거기에 갔더니 뭐가 좋으냐. 여태까지 학교 다녔을 때 혼자 한국 사람이었는데 남가주대 USC에 들어갔더니 한국 학생이 400명이 있어. 우와! 400명의 한국 학생들 지나가면서 막 애들이 막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한국말로 얘기했는데 너무 반가워. 한 번은 기숙사 방을 지나가는데 방이 열려 있어가지고 어느 두 여학생이 막 한국말 뭐 하고 한국말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때 반가운지. 그 중에 한 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예수 믿는 학생이었어요. 선배였어요, 근데. 그때 저는 1학년이었는데 그 선배는 4학년짜리였어요. 한 번은 이 선배가 성경 공부 모임에 한번 오늘 저녁 같이 갈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거 같이 가지요 뭐. 우선 이 선배가 좋으니까 너무 친절하고 잘해주니까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날 저녁 성경 공부 모임에 갔는데 어느 선교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무슨 슬픈 이야기 딴 거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성경 얘기를 했어요. 성경 얘기.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날 저녁 눈물 콧물이 막 냉면 구수처럼 막 쭉쭉 나오면서 그날 그게 마음에 와닿은 거야.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마음에 와닿았어. 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요 그날 손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선교사님이 그때 끝에 예수님 영접하고 싶은 사람 손 들라 그래서 손을 들었어요. 뭐 콧물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정말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아이들한테 계속 놀림당하고 저는 혼자 한국 학생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왕따 당했어요. 계속 왕따. 나하고 어울려지는 친구가 고3 때까지 한 명도 없었어. 애들이 계속 놀리는 거야. 계속 왕따 시키고. 심지어 교실에서 선생님이 무슨 질문 했을 때 제가 대답을 하면은 대답한 것 같고 놀려. 왜? 발음이 나쁘다고. 계속 왕따 당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제가 뭘 하기 시작했는지 알아요? 그전에는 왕따 당하면서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누구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더라도 누구 한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 눈을 제대로 못 봤어요. 눈 마주치기가 너무너무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 왼쪽 귀 쳐다봤다, 오른쪽 귀 쳐다봤다, 머리카락 쳐다봤다, 천장 쳐다봤다, 창문 쳐다봤다 이러면서 말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성경 공부하게 되면서 식당에 학교 식당에 가가지고 뭐 하는지 알아요? 혼자 앉아있는 학생한테 찾아가. 쟁반에 그 식사 받아가지고는 찾아가가지고는 이래요. Excuse me, can I sit with you? 실례합니다. 같이 앉아도 됩니까? 그러면요. 많은 경우 거의 10명의 10명은 정말로 혼자 밥 먹는 학생들 중에 제가 그렇게 접근하면 전부 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Yes라고 할까? No라고 할까? Yes, of course. 그럼 같이 앉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해. What is your major? 너 전공이 뭐냐? Where do you live? 너 어디 사냐? Which dorm is yours? 네 기숙사가 뭐 어느 거냐? 이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해. 그러다가 물어봐요. What do you do on weekends? 주말에 뭐 하냐? 그랬더니 뭐 주말에 뭐 극장 가고 뭐 어디 가고 그러면서 교회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그러면 아, 크리스천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어. 왕따 당해가지고 말 안 하고 쭈삐쭈삐 떼고 사람 눈도 못 쳐다봤던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접근하고 얘기하고 교수님 중에 한 번 우리 심리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은 꼭 뭔가 좋은 대가를 주면 그 행동을 반복해서 하고 무슨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벌이 있거나 아픔이 있으면 그 행동은 그만두는 게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심리학 교수님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 많은 미국 학생들 앞에서 손을 딱 드는 거야.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은 뭔가 좋은 대가가 주어지면 그 행동을 반복해서 하고 어떤 아픔이 있거나 형벌이 있으면 그 행동을 안 한다. 이렇게 강의를 하셨을 때 손을 딱 들었어요. Excuse me, professor? 그랬더니 yes? 그런 거예요. 교수님이 지금 사람이 뭔가 대가를 받으면 행동을 계속하고 거기에 대한 뭔가 행동했는데 아픔이 있으면 그만둔다 그랬는데 동물은 그럴 수 있어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픔이 있고 희생이 되더라도 목숨 바치면서 나갑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듣다가 이 교수님이 무신론자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Talk to me later 그러는 거예요. 이따 와서 얘기하래. 그래서 오케이. 수업 끝난 다음에 교수님 사무실 찾아갔어. 사형리 들고. 사형리 들고. Do you know four spiritual laws? 사형리 아십니까? 그랬더니 교수가 막, 아, 이 학생을 때리지도 못하고, 쫓아내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들어주다가 한 10분 정도 이거 든 다음에 그러시더라고요. I'm really busy now. 지금 나 바쁘니까, 아, 지금 좀 안 되겠다고. 또 예의는 지켜야 되니까 또 10분 정도 들어주셨으니까 오케이, I'll come again next time. 다음에 또 오겠다고. 그러면서 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예수 믿으면서 공부 지지리도 못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공부 못했지만 예수님 믿고 나면서 공부하는 게 달라졌어요. 왜? 이제는 목적이 생긴 거야.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해야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뭔가 제대로 배워야 남한테 보탬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그 목표가 생겼어.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했어.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 할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과목이 있었냐면은 필기를 제대로 하고 공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과목 하나가 있었어요. 1학점짜리가. 그래서 그걸 들었어요. 그랬더니 필기 노트하는 방법이 딱 있더라고요. 교수가 어느 주제를 얘기할 때는 노트에서 왼쪽에 쓰고 거기에 대한 밑에 무슨 다른 내용들은 조금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쓰고 또 거기에 대한 무슨 다른 연결된 게 있으면 또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면은 제목은 맨 왼쪽에 놓고 거기에 연결된 건 조금 빈칸 두고 또 밑에 쓰고 또 거기에 연결된 내용은 또 빈칸 좀 주고 옆에 쓰고 전에는 어떻게 썼냐면 그냥 쭉 썼어. 쭉 썼어. 제목이고 뭐고 그냥 쭉. 그렇게 하니까 복습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목 넣고 그 밑에 연결된 거 쓰고 또 밑에 두고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하니까 복습하는데 내용이 샥샥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배우기 시작했어요. 뭘 배웠느냐. 복습은 24시간 안에 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머리는 강의 한번 들은 걸 24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24시간 안에 복습을 하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시 자꾸만 복습을 하기 시작하면 시험 때 벼락치기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대로 했어요. 강의 마치면 즉시 가가지고 복습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예습하기 시작했어요. 예습하고 복습하기 시작하니까 A, B+, A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등생 리스트에 올라갔어. 할렐루야. 지금은요 머리가 팍팍 돌아가. 눈빛도 달라졌어. 옛날에는 눈빛이 약간 흐리멍텅했어요. 진짜 사진이 보면은 옛날에 보면 약간 졸리는 눈빛이야. 사진 보면 다 눈이래. 사진 보면 요즘 눈빛 보세요. 어떤 집사님은 제 강의를 한번 듣더니 끝나고 저한테 와서 이래요. 어휴, 강의하실 때 막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아. 그냥 뿅뿅뿅뿅뿅 나오는 것 같아. 달라져요. 왜 달라지느냐?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면 하나님을 친구로 사귀게 되면서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공부하기 전에 뭐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저 이거 공부합니다. 도와주세요. 시험 치기 전에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 공부한 거 잘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진짜 공부하는 게 달라졌어요. 공부하는 게 달라진 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예수님 믿기 전에 굉장히 여러분께 이미 언급했지만 공부는 잘 안 하면서 놀기를 좋아했는데 어떤 식으로 또 노는 면이 있었냐면 제가 대마초나 뭐 술, 담배는 안 했지만 그때 몇몇 학생들하고 어울리면서 춤추러 다녔어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은 토요일 밤의 열정 디스코텍이 유행이었어요. 디스코텍. 존 트러볼타. 그게 그때 이틀을 쳤어. 그래가지고 그때 들어갈 수 있는 나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힐을 신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이 들어 보이면서 괜히 목 펴가지고 꼿꼿이 하면서 신분증 검사 안 할 때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신분증 검사하자 그러면 I left at home. 집에 뒀다 그러면서 괜히 슬슬 나오고. 그러면 신분증 검사 안 할 때 들어가가지고는 그 푸쩍푸쩍푸쩍거리는 그 불 밑에서 디스코텍. 오 예. 얼마나 춤추는 게 재밌는지 몰라. 그러다가 또 슬로우 댄스가 나와. 천천히 나가는 음악이 나와. 그러면 또 어떤 남자가 와서 춤추지. 그러면 그러면서 슬로우 댄스. 그 슬로우 댄스 하다 보면 어떤 남자는 손이 막 더듬어. 어깨부터 그러다가 허리로 와가. 오고 막 그래. 막 잡아 당겨. 잡아 당겨. 그러면 전 그때 에이 당겨라. 막 당겨라. 당겨. 상관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제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뭐 슬로우 댄스 하다가 이렇게 더듬을 때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재밌었던 디스코텍이 예수님을 가슴으로 친구로 만나니까 진짜 신기하게 재미가 없어져. 그 음악들, 가사들 생각해보니까 가사들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너무나 조잡한 내용이 많아. 가사들 내용이 다 어떤 내용이에요? One more night. 하루 저녁만 더 같이 있어줘. 그게 뭐 사랑이야? 어? 하루 저녁만 뭐 더 같이 있어줘. 내가 아침에 깨보니까 네 자리가 비었더라. 이게 무슨... 얼마나 그게 조잡한 가사들이에요. 거기에 더 이상 이 거룩한 성전을 흔들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싫어져요. 그러면서 취향이 달라졌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 여기 댄스하는 학생들 너무 잘 쳤다 그랬는데 솔직히 막 저도 나와서 한번 흉내내고 싶더라고요. 뭐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하더라. 저는 이렇게 다닐 때 CD를 갖고 다녀요. CD를 갖고 다니면서 찬양 테이프를 갖고 다니면서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참 좋아요. 혼자 이렇게 숙소에서 호텔방 같은 데서 이제 강의하러 오고 그러면 숙소에 혼자 있을 때 찬양 테이프 들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찬양 사역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Buffett. 네, 여러분 Buffett 들어보신 분 여기 계실 것 같아요. Buffett. 그 사람이 최근에 만들어낸 찬양 테이프 제목이 Lord, I will bow to you. 그렇죠? 그래서 그 찬양을 크게 틀어요. 스피커 조그만 거 여행용 가져가가지고 크게 틀어가지고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s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그러면서 빠른 음악이 나올 때 Oh yeah! 그러면 너무 멋있는 디스코텍보다 더 재밌어. 돈도 안 들고 훨씬 더 즐겁고.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만나셔야 합니다. 친구로 주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주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주님을 믿게 되면서
그 전에는 여러분께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저희 부모님을, 특히 저희 어머니를 제가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왜 나를 키워주지 않았을까? 왜 나를 그렇게 두고 갔을까? 아빠에 대해서는 그런 원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빠는 돈 벌러 갔으니까. 식구들 먹여 살리러 나가셨으니까. 근데 엄마는 그게 아니었거든. 쉽사리 못 견뎌서 나가셨거든.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아, 엄마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또 엄마도 어렸을 때, 1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살 때 벌써 어머니를 잃는 그러한 아픔을 저희 어머니가 겪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아픔만 생각했었는데, 나만 아프다고 생각하고 나만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엄마 아빠도 아픔이 있었구나. 아빠도 얼마나 아픔이 있었을까. 술만 마시고 아들이 벌어다 준 돈 받아가지고 일도 안 하고 술만 마시는 그 친할아버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면서 뭐 하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저희 부모님을 이해하고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아픔 주신 거에 관하여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해드렸어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예수님 믿게 되면서 처음에는 에베소서 6장에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싫었어요. 제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서 어떤 태도가 있었냐면은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그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읽을 때 제 태도는 이겼어요. 하나님, 부모가 제대로 부모 역할을 했어야지 공경하죠. 부모가 날 제대로 키웠어야지 공경을 하죠. 제 태도가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조건이 붙어있지 않았어요. 부모가 너를 제대로 키웠으면 공경해라, 그렇게 써있지 않았어요. 부모가 너를 제대로 사랑했으면 공경해라, 그런 조건이 붙지 않았어요. 그냥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용서하면서 공경해드리기 시작했어요. 축복해드리기 시작했어요. 십몇 년 전입니다. 그때는 제가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하게 다닌 거는 이제 7년인데 10한 1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빚쟁이들이 우리 집에 찾아오고 응접실에 앉아가지고 덩치가 이만한 남자 세 명이 와서 돈 안 나올 때 안 나오면 우리 못 나가, 그러면서 소주를 마셔대고 담배를 응접실에서 피워대면서 돈 내놔, 돈 내놓을 때까지 우리는 못 가, 그러면서 며칠을 저희 집 응접실에서 지냈습니다. 제가 그때 솔직히 그 남자들한테 화가 났습니다. 담배는 계속 피워대지, 소주는 마셔대지, 테레비는 자기네들, 테레비 완전 리모컨 자기네들이 돌려대지, 그래놓고는 먹을 거 달라 그러지, 먹은 다음에 마시고 핀 다음에 코 걸면서 응접실에서 벌렁 들어 넣어가지고 멧돼지처럼 자지.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무리 우리가 돈 줄 게 있지만 도대체 이게 예의가 아니다 싶었어요. 그때 저는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해서 월급 받고 했던 걸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께 드리면서 생활비로 보태드렸죠. 근데 생활비 중에 제가 월급 받으면은 11조를 떼서 교회에 헌금하고 또 그중에 작은 용돈을 떼서, 저는 동생이 없었기 때문에 제 사촌동생들이 너무 이뻤어요. 사촌동생들한테 뭘 사주려고 그때 10한 1만 원 정도인가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애들한테 뭐 좀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그러려고. 그래서 애들을 그때 4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애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뭐 먹을 거 사주고 선물 사주려고 그랬는데 같이 전철 타고 내려서 뭘 살라고 핸드백에 제 손을 넣어서 지갑을 꺼내려고 그랬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쓰리당한 거예요. 전철 안에서. 야, 진짜 귀신이 고칼로릇이대요. 분명히 핸드백 멀쩡한데 언제 이게 빠졌어. 와, 그
그러니 그 사람도 그걸 먹고 살지. 언제 손이 들어갔다 나왔는지 모르는 거야. 제가 그때 막 핸드백을 뒤졌어요. 이럴 수가 있나 이거 이럴 수가 있나 막 뒤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주님 제가 돈 벌어서 부모님한테 다 드리고 주님께 11조 드릴 거 드리고 그것도 이 용돈 제가 뭐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촌동생들한테 얘네들 예뻐서 뭐 좀 사겠다 그랬는데 그 돈 이렇게 내가 도둑질 당해야 됩니까? 주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 돈 빼앗긴 게 억울하냐? 너의 집에 와 있는 남자들은 그보다 더 큰 액수를 지금 못 받고 있다. 와, 저희 집에 와서 돈 달라고 도쳐가던 남자들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그때 즉시 집에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좀 전에 전철에서 소매치기 당했어요. 그랬더니 뭐? 어디서? 막 놀랐어요. 잠깐만 들으세요. 돈 그때 애들 뭐 좀 사줄 거 돈 몇만 원 그거 쓰리 당했는데 제가 지금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 그 돈 쓰리 당한 거 억울하냐? 너희 집에서 지금 돈 받아야 할 그 남자들은 더 많은 액수를 받아야 된다. 억울하다. 말씀하셨어요. 엄마 아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한테 돈 줍시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잘해줍시다.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이 알았다. 애들한테 하나도 못 사줬죠? 집에 들어갔어요. 여전히 이 남정네들이 그냥 술에다 담배에다 응접실이 그냥 연기로 자욱해요. 전에는 그런 모습 보면 막 신경질이 났어요. 저 인간들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들어가가지고 아저씨들한테 인사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하시죠?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음식을 챙겨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눈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얘가 뭐 잘못 먹고 와가지고 저러는가 싶어. 왜 조용해졌어요. 결국은 저희가 집 팔고 자동차 팔고 테레비 팔고 냉장고 팔고 소파 팔고 전자레인지 팔고 진짜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서 그 사람들한테 최대한으로 줄 수 있을 만큼 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계속 어려웠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월급 받는 거 저희 부모님께 계속 대드렸죠. 저희 아버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크리스티, 너 하나가 열 아들보다 낫다. 저희 아버님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담배도 하루에 세 갑씩 피시고 그야말로 연속으로 폈어요. 연속으로. 술도 무지하게 많이 드셨어요. 위스키 병으로 아예 친구하고 단둘이 병으로 마셨어요. 병으로. 맥주가 아니라 위스키. 그러셨던 분이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크리스티, 너는 어떻게 20대 하나님이 좋은 걸 아냐? 나는 이렇게 다 나이가 들어서 믿기 시작했는데 이러신 아버지가 술 끊고 담배 끊고 너무나 너무나 달라지셨습니다. 식당에 한 번은 갔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 식구가 식사하러 갔더니 아가씨가 물 갖다 주더니 저희 아버지 보더니 이래요. 아유 혹시 목사님이시나요? 너무나 자상한 모습이라서 목사님 같은 분위기야. 어쨌든 또 저도 식당 가면은 아가씨가 물컵이나 이런 거 갖다 주다가 저한테 딱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유 혹시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이시나요? 그래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그래 그럼 제 속으로 눈이 좋구만 이러시고. 너무 달라졌어요. 전에는 제가 사춘기 때 여러분 나이 때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제가 무슨 태도 가졌는지 알아요?
여러분 나이 때 저는 소굴이 됐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죽더라도 난 울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 됐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죽으면 내가 그냥 자식이라고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장례식에는 가야지. 장례식에 가더라도 눈물은 흘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 됐어요. 야, 내가 무남동년대 자식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면 사람들이 나 되게 독하다고 생각하겠지? 벌써 열 서너 살 때 저는 생각으로 부모님을 장례식 시켰고 장례식 시킨 다음에 사람들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를 얼마나 독하게 볼까 이런 별 상상까지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서 부모님에 대하여 미웠던 마음 용서하면서 내려놓고 저희 부모님도 변하면서 이제는 만났다가 헤어져도 울어요. 작년에 아버님이 병원에 좀 진찰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시고 좀 다녔어요. 전신검사하고 또 수술도 좀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헤어져야 되는데 제가 비행기 타고 또 사역하러 가는 일이 있었으니까 아침 식사라고 그날 헤어져야 되는데 공항에 가야 되는데 밥을 못 먹겠는 거야. 밥을 우느라고. 그러니까 제가 또 울먹이니까 아버지도 우시느라고 식사를 못하시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루 연기해야겠다. 하루 연기해서 시차 적응하는 게 좀 고생되겠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더 있다가 가야 되겠다. 가지고 하루 연기해서 하루 시간 더 보내고 그러한 부녀 관계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우리는요, 저도 아직 필요하고 우리 모두 다 필요해요. 저도 아직 변해야 될 게 많아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자꾸만 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변해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여러분이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라. 그리하면 만나리라. Seek me with all your heart. 적당히 나를 찾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All your heart. Then you will find me.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저는 주님을 믿게 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저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죠. 저희 부모님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저희 아버님 옛날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읽은 게 뭐냐? 신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맨날 신문이니까 그것도 세 가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무슨 정치에 나가려는지 세 개씩 읽으세요. 저하고 저희 엄마가 그래요. 아유 아빠, 아유 신문가 아까워요. 하나만 읽으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죠? 야야, 신문마다 관점이 다르다. 좀 전체적인 포괄적인 관점이 필요해. 그러면서 막 세 개씩 아침에 일어나자. 그럼 제가 그랬어요. 전에 아빠 아침에 일어나시면 머리가 맑을 때 성경 읽으면 좋아요. 성경 읽으면 머리가 더 맑아지고 하나님 말씀 깨닫는데 좋아요. 그렇게 말씀 한번 드리면 뭐라고 앉아서 야야야 너처럼 성경만 맨날 읽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너도 신문 좀 읽어. 이 나이 돼봐라. 뭐 성경 읽은 거 그만 다 까먹는다. 다 까먹어. 아침에 읽은 거 저녁에 다 잊어버려. 이러면서 무슨 말을 하면은 계속 반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빠 암송 이 성경 구절 암송하고 외우는 거 좋아요. 그러면은 치매에도 예방이 되고 좋아요. 두뇌는 자꾸만 사용하셔야 돼요. 그럼 또 뭐라 그러냐면 야 너도 내 나이 돼봐. 치매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어. 뭐 성경 읽는다고 그게 안 되냐. 야야 뭐 이러면서 무슨 말을 못해. 그런데 주님 안에서 변하게 되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는 뭘 읽는지 아세요? 성경책. 일어나자마자 성경책. 그리고 암송하시 시편 23편 다 암송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줄줄줄줄 암송하셨어요. 전화를 대고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여보 아유 당신 그 암송했던 거 크리스티한테 한번 해봐요. 좀 딸 칭찬 좀 들읍시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이고 뭘 그것까지 그래. 아이 빨리 해. 국제전화 비싸니까 빨리 해요. 빨리 해.
그래? 아, 그래. 한번 해보지. 그러더니 뭐, 욥기 몇 장 몇 절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욥기에 그 장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저께 큐티 하다가 은혜가 돼서 외웠다. 그러면서 욥기 몇 장 몇 절. 뭐. 와. 그 제가, 와, 아빠, 너무 암송 잘하시네, 그냥. 뭐, 걸리지도 않고 쑥쑥 너무 잘하시네, 미끄러지게 잘하시네. 했더니, 그래? 아이, 고맙다. 달라지셨어. 전에는 제가 제 모습이 저희 엄마 아빠하고 비해서 제가 엄마를 닮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느 아저씨가 저희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옆에서 들었어요. 아유, 김 선생님 딸은 꼭 김 선생님 닮았네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엄마를 더 닮았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우리 저희 아버지한테 그냥 인사말처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유, 김 선생님 딸이 김 선생님 많이 닮았네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그 말 듣자마자 탁 이렇게 쏘더라고요. 허, 절 닮았으면 제 딸이 더 잘생겨야죠. 아우, 전에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그 관점이 달라졌어. 이제는 주위 사람들이 아유 김 선생님 따님이 저 아주머니 많이 닮았네요. 그럼 막 얼굴이 이그러져. 서러워가지고 이제는 자기 이 당신의 딸이 당신을 닮았다는 얘기라면 너무 좋아요. 가지고 한 번은 지난번에 어느 분이 또 아버님 친구가 아유 김 선생님 따님이 참 우리 사모님 많이 닮으셨네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막 옆에 그런 소리 하지 마. 저 양반도 무슨 소리 하지. 닮았다고 얘기 좀 해. 그래서, 아, 예, 예. 아, 김 사장님도 많이 닮았네요. 예, 많이 닮았네요.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제가 엄마를 많이 닮은 게 어렸을 때는 굉장히 섭섭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총각 때도 허리가 33. 결혼해서도 33. 주무시기 전에 아이스크림, 라면, 떡볶이 드셔도 33. 지금도 32.5. 뒤에서 보면요, 머리만 염색하면은 30대 남자야. 얼마나 쫙 빠졌는지. 근데 우리 어머니는 결혼할 때는 27. 전한 다음에 30. 몇 년 전에 32. 막 그냥 허리가 27, 30, 32, 33. 막 무슨 아코디언처럼 왔다 갔다 해, 아코디언처럼. 엄마는 물만 마셔도 그 다음날 체중계 올라가면 체중계가 올라가. 저는 엄마 체질을 닮아서 그런지 숨을 크게 쉬어도 체중계가 올라가는 것 같아. 그래서 아빠 체질 안 닮은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많이 섭섭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 믿으면서 달라졌어요. 며칠 전에 유럽의 유학생들 집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저께 왔습니다. 유럽에서 왔는데 전에는 제 키가 이렇게 작은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이 키 작은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이번에 유럽에서 올 때 세 칸 의자가 비어 있었어요. 세 칸 의자가 비어 있기 때문에 뭐 하고 왔는지 알아요? 누워서 왔어. 숏다리 덕분에. 누워서 왔어. 롱다리면 눕지도 못해요. 세 칸 의자가 있어가지고 쭉쭉 뻗으면서 왔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게 뭐냐? 숏다리. 숏다리. 여행할 때 너무 좋아. 할렐루야. 여러분 학생 중에 혹시 숏다리 있어요? 주께서 저를 지으심이 신면막 측하시나이다. God, you did a good job with me.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께 한 가지 보여드리고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아직 죄 짓는 습관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즐기는 무수한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혹시 안 좋은 거 보는 분 있습니까? 안 좋은 잡지 보는 사람 있습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 혹시 안 좋은 행동한 것 있습니까? 학교 다니면서 안 좋은 행동한 거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걸 보고 그러한 행동을 했더라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꼴도 보기 싫어 이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문 말씀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장래 소망을 주고자 함이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고요?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고요? 주님께 다시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게 뭐냐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변화가 있고 하나님 내 혼자 힘으로 끊지 못하는 이 죄 하나님의 도움으로 끊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실 때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 이렇게 용서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이에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괘씸하고 고약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여기셔요? 긍휼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즉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너 그때 거기 갔었지? 이 나쁜 놈, 너 그때 그거 봤지? 이 더러운 녀석, 너 그때 그따위 행동했었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뭐 하시는지 아세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은 너 그때 그랬지? 너 거기 갔지? 못된 것!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을 때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것을 뒤로 가려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지불됐다. 지불됐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음으로 지불됐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걸 보여드리고 말씀 마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용서하시면서 초청하십니다. 내게 와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이렇게 없애주세요. 잘 보세요. 죄를 들먹이지 않고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이 종이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오려가지고 죄라고 쓰고 손바닥에 꼭 껴가지고 15일 금식기도 하면 되는 거예요. 농담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식기도 하는 학생이 없기를 바라요. 어떻게 했는지는 신경 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정말 마음에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달라지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 믿는 길이 좁은 길이라 그러지만 주님 그 좁은 길 저는 하나님의 힘 받고 능력 받고 가기 원해요. 얼렁뚱땅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확고하게 주님 만나면서 뭔가 다른 인생 살고 싶어요. 그런 분 계시기 바랍니다.